미네소타 대학 산스크리트어 최우수 교수였으며 헌신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수아미로 존경받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수아미베다 바라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하타 요가 철학 입문서인 필로소피 오브 하타 요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후에 그 생각을 마음에 전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간 의식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의식이 먼저 생겨납니다. 몸에 대한 의식은 두 번째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는 시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몸을 훈련시키는 건 바로 마음, 의식입니다. 하타 요가 수업에서 평상시 해야 하는 건 우선 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의 자세에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에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움직임은 정신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을 훈련하는 건 육체적 모습이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만약 육체적인 겉모습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행하는 걸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형상들을 인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팔을 내려놓는다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 이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양의 팔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움직임의 형태를 마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다라와 얀트라는 그렇게 마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하학적 구조들을 특징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다라의 예술적이고 또 과학적인 모양은 마음의 기하학적 구조를 상징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순수한 정신적 수행은 육체적 수행을 통해서 갖게 되는 신체적 건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10분 동안 운동은 하지 않고 단지 척추를 곧바로 세우는 명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분을 매일 반복한다면 아마 척추는 바로 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세를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먼저 그려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신체적 이미지를 만드는 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